저희가 물론 국민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직업군이긴 맞아요. 근데 이런 주치폭력에까지 저희가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는 건 저희에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 그냥 때리면 맞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대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조금 공포심을 더 느끼는 대원들은 그 구급차 뒤에 타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대원들이 있어요. 소방서지만 구급대원으로 해서 소방에 입문한 지 16년 차 소방장 윤순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완주소방서 고산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교 김선은입니다. 3년 차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119 상황실에서 수보를 받아서 출동을 하고 있는 체계인데 뭐 전화를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가면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급체 났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심정지인 경우도 있었고 숨을 안 쉰다, 의식이 없다 이렇게 갔는데 의식도 있고 숨도 잘 쉬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셔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벨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일단 엄청 뛰어나가거든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매번 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들이 있어요. 사실 뭐 산악사고나 순환사고나 이런 많은 다양한 뭐 교통사고 현장이나 그런 것들도 물론 힘들지만 술 먹고 싸우시는 현장에 저희가 들어가서 뭐 처치하는 와중에서도 저희가 위협을 느낀다거나 하는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아빠 죽자! 우리 아빠 죽자! 오늘도 시간에 인생 끝나버릴까? 119? 이 조카들 새끼겠네? 어머니 나 혼자야. 이 아들 있으면 나 부동 우리 운동하대. 이거 어린 놈부장이고 이거 싸가지 ᄉ네. 나에게도 이런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결국엔 후배들은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있었던 센터가 주치의자가 굉장히 많은 센터였어요. 그래서 술에 취했다, 거동불편 이런 신고로 새벽 3시쯤인가 출동을 갔는데 환자분께서 말이 전혀 없으시고 구급차에는 탑승을 했는데 전혀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이제 신고자한테 이렇게 묻는 와중에 고개를 딱 돌린 순간에 제 목을 조르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칼을 든다던가 느닷없이 주먹을 휘두른다던가 이런 경험들을 다들 구급대원들이 한 번씩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치를 하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주저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저희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상대방의 뭐 비위를 건드리지 마라. 폭력적이거나 난동을 부릴 시에는 경찰에 인계할 것. 난동을 피우거나 이럴 때는 이송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송 거부를 한 걸 가지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아픈 환자를 놓고 너희들이 그냥 가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역으로 저희가 잘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무슨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죠. 저희에게 제압할 권한도 없고 명백한 이런 법령이나 권한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저희를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약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욕도 너무 많이 하시고 근데 저희가 욕하지 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더 그분들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눈을 너무 똑바로 보면 또 시비를 걸거나 또 자극될 수가 있어서 감정을 그분들의 감정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고스란히 받아내고 감내하고 참고 저희도 욕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사람이니까 화도 나고 어떨 때는 진짜 울컥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참고 이제 출동을 가고 현장 활동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돌아오면 화도 많이 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냥 돌아와요.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또 경찰분들이 오시면 언제 그랬냐는지 돌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면 저희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 우리가 정말 힘이 없는 조직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주말장님 그대로 깊이 유지하면서 고정해 주시고 아까 10번에 한 번 3분의 1만 방해되지 않도록 환기시켜 주십시오. 5, 6, 7 지금 세 번째 일이 출신 세 등입니다. 죄송하겠습니다. 중요하면 모두 올라가세요. 모두 올라가세요. 둘, 셋, 한, 명. 어떻게 보면 저희는 구급 처치를 하러 간 응급 처치에 관해서는 전문가로 간 건데 그분들을 만나면 저희는 진짜 그냥 아가씨고 아줌마고 여사님이고 여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구급대원들은. 그래서 성적인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스킨십을 시도한다던가 뭐 한번 사귀자 한다던가 뭐 이렇게 아니면 진짜 결혼하자고 한다던가. 저희 여대원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맞는 것보다 기분 나쁜 게 더 그런 성적 수치심 발언 막 정말 입에 담기도 험한 말들을 내뱉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선임 대원인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후배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죠. 확실히 이게 모든 일이란 게 익숙해지면 편안해지고 쉬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구급활동을 쭉 하면서 왜 이 일은 이렇게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걸까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만큼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소리를 듣는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계속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극복하고 여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를 고마워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누군가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이잖아요. 나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 몇 시간을 산을 타고 막 이렇게 해도 보람되거든요. 막 다음 몸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 환자를 이렇게 처치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를 해서 같이 내려오고 뭐 저도 그래서 현장을 더 좋아하고 현장 대원으로서 살기를 여기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몇몇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포기하게 될까봐 한 번씩 그게 좀 두렵기도 하죠. 사실 저는 고 강연희 반장과 좀 가깝게 지냈었는데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계속 구급대원 관련해서 막 영상 뜨고 그러잖아요. 뉴스 나오고 안에서 CCTV 촬영한 거 이런 거 나오고. 저희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진짜 뭐 되새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연희 반장님이 갔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나한테도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 2년 지금 2주기 돼서 얼마 전에 기일이셨는데 아직 남아있는 식구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거기도 누군가의 지금 엄마고 아내였는데 저는 그때 신규 직원이었고 그 사건이 있을 때 한 1년 정도 일했을 때였는데 위험한 순간들이
있어서 내가 다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차량을 많이 타니까 내 우리 구급차가 사고도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주치 폭행을 당하고 저희 구급대원들은 더 위축이 됐어요. 가서 그래 그냥 때리면 맞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대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절대 대응을 하면 뭐 그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건드는 게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도망가라는 게 제일 1번이고요. 못 도망가면 맞아라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제어해주자. 그럼 네가 참아요 반장님 하면 우리 그냥 참자. 매뉴얼이 참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저희 구급대원들이 만나면 엄청 무용담이 많이 나와요. 나 오늘 이런 일 경험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막 이렇게 이런 근무 환경이 싫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후배들에게도 대물림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와 같은 상황을. 저희가 물론 국민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직업군이기는 맞아요. 근데 이런 주치폭력에까지 저희가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는 건 저희에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나는 민원인이니까 너넨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니네는 기다려야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진짜 그때 많이 힘들었죠. 참느라고. 욕은 욕대로 먹고.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그렇죠. 그 말 많이 들어요. 내가 니네 연금 못 받게 해줄 수 있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뭐 음주 상태에서 나 아프니까 어디 데려다 줘. 이러시는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민원이 혹시나 나거나 그럴까 봐 저희가 진짜 사소한 요청 그런까지도 막 다 들어줘야 되고. 뭐 신고 단계에서부터 조금 상습 주치자를 거른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조금 가도 이송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강력해진다든가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를 한다고 하면 그런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고 강연희 반장님 얼굴 보고 이 촬영을 응했거든요. 그러면서 요 며칠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반장님의 죽음이 진짜 헛되지 않게 하는데 힘이 되고 사실은 지금 제가 그 선배 구급대원으로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정말 그 하늘 일하는 현장이 저희처럼 이렇게 무용담처럼 나오는 현장이 아니라 무슨 현실적인 대안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금 이 촬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다페이스 모모피디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다페이스는 다페피플의 힘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페피플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의 왼쪽 버튼을 눌러주세요.